16번. 자, 16번. 자, 답은 되게 쉽게 드렸어요. 16번. 16번에 자, 2번 드렸는데, 자, 답을 틀린 분이 꽤 있네, 생각보다. 예. 자, 2번은 같은 구는 순위 번호죠? 예, 그럼 다른 구는 접수 번호죠. 예, 요건 뭐 맨날 하던 거고요. 자, 1번. 저장된 때 완료된 게 아니라 접수. 저장된 때 접수. 저장 접수 같은 거라 했잖아요. 저장 접수.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두 개를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어요. 자, 등기부 등기 기록을 바꿔놨어요. 등기 기록이라는 게 옛날에는 등기 용지라고 했어요. 용지. 용지라는 게 종이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표제부 갑골구 등기 종이, 용지. 이거는 부동산마다 한 세트씩 있는 거예요. 이거 등기 용지라는 말을 등기 기록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마다, 자, 부동산, 토지 하나, 건물 하나마다 등기 용지를 둔다. 이 말을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용지를 모으면 등기부 책이 되겠죠? 용지를 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 등기 기록을 모아서, 자, 전산 자료를 만들면 그게 등기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바꿔놓은 겁니다. 예. 전체적인 전산 자료가 등기부고, 예. 개별적 하나하나마다 자료 하나씩 있는 거를 등기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에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예. 요거는 그걸 모아놓은 전체 자료를 등기부라고 합니다. 두 개 싹 바꿔놨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들은 등기법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뭐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등기 출제자들은 용어 정리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용어 정리되면 좀 서로 좀 창피해. 너 용어 정리됐더라? 뭐 이러면서 뭐 낼 게 없었냐? 뭐 이러면서 막 서로 좀 부끄러워. 등기법 낼 게 얼마 만데 이런 걸 내냐 그랬는데 올해 이게 나왔어요. 이게 등기부. 이게 저 법무사에 나왔어요. 법무사에. 이거는 한번 아주 특이하게 나온 겁니다. 거의 안 냈는데 나왔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만약에 이거 하나만 내면 더 어려워요. 이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만 내버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하나만. 자, 5번. 자, 등기관의 등기를 맞춰. 자, 언제 맞춰요? 뭐라고요? 식별부 때 맞추지. 그럼 뭐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접수한 때. 자, 효력 발생은 접수한 때. 통지받은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이제 완전히 아셔야 돼요. 자, 이 하나씩 물어볼 때마다 다릅니다. 자, 언제 마치냐 그러면 식별부. 그죠? 자, 효력 발생은 접수한 때. 그죠? 자, 접수. 똑같은 말로 저장된 때. 요 세 가지를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자, 이제 17번 가죠. 17번. 자, 이거는 의외로 잘 맞추셨네. 자, 의외로. 예. 요거, 대위 신청은요, 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이론상, 자, 등기, 요 등기. 그러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고, 얘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권리자, 의무자. 요거요. 요 등기를 얘가 신청을 안 하죠? 자, 누가 신청해요? 채권, 대위 채권자가 신청을 간다고. 신청인은 누구다? 채권자. 얘가 신청이냐?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채무자. 자, 채무자가 권리자인 거예요. 얘가 명인이 됩니다. 명인이. 얘가 신청했어요? 아니지. 얘는 명인인데 신청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필정본은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해줍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완료 통지해줘 안 해줘? 해줘. 왜? 신청인 및 그랬거든. 신청인 및. 신청인한테도 완료 통지해준 거예요. 대신에 명신이 아니니까 등기필정본은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이제 대위 신청에 대한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망한 애가 권리자일 때, 얘한테 돈 꿔준 애가 나선다.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갖고 오면 그 다음 등기는 한번 더 해야 돼요. 더해서 뺏어가거나 아니면 뭐 경매를 치거나 하겠죠. 그렇지만 요걸 요렇게 슉 넘어오는 중간 생략 등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요거를 대신할 수 있다요. 요 원리가 민법의 원리고 민법의 원리를 등기법에서 적용을 한 겁니다. 요걸 가져다가 등기법상 다른 데다도 써먹고 어디다 써먹냐? 자, 구분 건물 일부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표시 등기. 나머지 내 거 아니니까 어떻게? 대위. 자, 건물 멸실되면 건물 멸실 등기를 누가 하는 거죠? 건물주가 한 달 이내 하는 거야. 건물주가 한 달 이내 건물 멸실 안 하면 누가 대신해요? 대지 소유자가 대위한다. 그런 대위 규정을 요거 가져가다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이론을 내느냐 아니면 등기법상 그 대위 규정을 내느냐. 자, 그렇게 두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대위 신청하는 경우들을 보여드렸어요. 대위 신청의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대지권의 변경은 대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문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문제를 해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채권자 C가 대위해서 채무자 B를 대위해서 했다. 그죠? 자, 그러면 B에게 신청권이 있으니까 대위하는 거예요. 신청권이 없으면 대위할 수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B가 등기 신청인이 되는 거예요. 자, B가 신청이네요? 아니죠. 자, 얘가 신청하러 온 게 아니죠? 망했으니까. 자, C가 신청이 되는 거죠. 자, 두 개를 바꿔서 놨습니다. B가 권리자고 C가 신청인이고. 자, 대위하러 올 때 채권자가 왔잖아요. C가 왔잖아요. 등기관이 너 누구냐 그러겠지. 너 누구냐?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채권자인데? 나 채권자인데? 대위 왔는데? 자, 그거를 증명해야죠. 예, 그래서 내가 왜 왔는지. 대위 원인. 내가 채권자라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쟤한테 돈 꺼준 거에서 봐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첨부해줘야, 아, 대위에 오셨구나. 라고 등기관이 알아먹으라고 내는 거죠. 자, 등기를 했어. 했어. 그럼 등기관은 B한테 등기 필정부를 작성 통지하지 않고, 자,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18번 보시죠. 18번. 자, 요거는 이제, 의외로 이걸 생각보다 많이 틀리시네. 네, 앞에 보세요. 보존 반출하고요. 그다음에 열람하고 두 개를 구분하시는데, 자, 등기부가 됐건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됐건 전쟁 아니면 못 나온다. 천재 집안 아니면 못 나온다. 이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부속 서류 중에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법원에서 부를 때는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원래 부속 서류도 전쟁 아니면 못 나오는 거지만, 예, 근데 그 부속 서류 중에 신청서 부속 서류 이렇게 나오면 법원에서 부를 때 나올 수 있다. 이외에는 이것도 못 나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게 일단 구별하시고요. 자, 등기부가 됐건 부속 서류가 됐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부르면 안 나오는데 이 부속 서류 중에 신청서 부속 서류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부르면 나올 수 있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자, 등기부의 부속 서류랑 신청서 부속 서류 다르냐? 다르냐? 예? 자, 이 부속 서류도 이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등기부, 그 다음에 부속 서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등기부 부속 서류랑 신청서 부속 서류, 뭐가 다르냐라고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부속 서류 그러면 법원에서 부르면 나온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규정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부속 서류도,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부르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죠? 근데 등기 기록은 무조건 전쟁 아니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매도 공신 하고요. 폐쇄 등기 기록은 무조건 영구보존이고, 신청서, 신청 정보 붙으면 5년이고, 요거 많이 했었죠? 요거 말고 10년, 1년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 많다 그러면 10년, 뭐, 1년 그러면 돼. 예. 근데 신청서 5년, 이거 외워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영구보존하는 거 다 외울 수 있죠? 매도 공탁 다 까고, 예. 그 다음에, 자, 등기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그 부속 서류는 등기의 부속 서류냐 신청서 부속 서류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부속 서류 나오면 요거는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인만 누구나 못하는 거죠. 요건 증명서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만 공개하는 거예요. 등기만 공개하고 나머지 공개 안 하는데 관계인한테 열람까지만 시켜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 보죠. 자, 등기부와 폐쇄 등기 기록은 영구보존. 그죠? 예, 법원이 나와서 법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자, 신청서 부속 서류인지 등기부인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등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3번 등기 기록입니다. 명확하게 등기 기록이라고 딱 써줬어요. 자, 등기 기록. 자, 이건 이해관계는 부분만 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X죠? 자, 이건 어떻게? 누구나. 자, 누구나 증명서, 누구나 열람 다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 전유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그죠?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 매매 목록 말고도, 자, 또 뭐 있어요? 도면도 있고요. 도면도 있고요. 또, 공동, 담보, 목록도 있고, 또, 신탁, 원부도 있고, 신탁 원부. 얘들도, 증명서에 포함해서 다 발급을 해주는데, 자, 이거 신청 취지가 있을 때, 요거 좀 해줘라 라고 할 때만 포함 발급하죠. 그냥은 안 해주고요. 체크를 했을 때만 포함해서 발급을 한다는 거죠. 매도공탁 요것도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니까 자 증명서가 되긴 되는데 포함해달라고 체크를 했을 때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번만 틀렸죠. 자 19번 갑시다. 19번. 자 19번도 의외로 많이 틀렸는데 자 19번의 포인트는 표제부입니다. 자 표제부가 아닌 거래. 자, 표제부가 아니면 어디 쓰는 거예요? 갑구나 을구에 쓰는 거죠. 갑을구에 쓰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자, 규약상 공용부분이나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잖아요. 이게 101호인데 우리 다 같이 쓰기로 했다.
라는 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선유분 표제부. 그 다음에, 자, 대지권이 있어요. 그러면 전유분 등기록의 표제부에는, 자,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 표시 뭐죠? 대지권의 표시 뭐예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 종류 비율. 이게 대지권의 표시죠. 네, 대지권 종류 비율은 전유분 표제부에 들어갑니다.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 뭐가 들어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는 소지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소지지면. 그래서 대지권 등기입니다. 대지권 등기. 자, 2번, 3번이 대지권 등기예요. 자, 대지권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두 가지가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서 구분 건물 표제부가 두 개 있잖아요.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가 있는데 그 두 표제부에다가 대지권 등기를 집어넣는다.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어때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기로. 토지 등기기로 표제부에 해당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소유권 대지권이다라고 하면 갑구에 들어온 갑구나 을구에 들어오는데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갑구에다가 신청을 해요, 직권을 해요. 직권. 이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죠. 그다음에 설마 4번 찍으신 분 안 계시겠죠? 자, 소재지번이니까 표제부에 소재지번 쓰죠. 대신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소재지번 안 써도 돼요. 전유부분이니까 101호만 쓰면 되는 거지. 거기다 소재지번 안 씁니다. 한동 건물 전체니까 그 건물 전체에 소재지번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대지권의 뜻에 등기는 해당구, 갑구나 을구에 등기합니다. 다시. 왠지 느낌상 혼자 떠드는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 앞에 보세요. 대지권의 등기. 자, 대지권의 등기가 두 개 있어요. 대지권의 뜻의 등기. 다르단 말이죠. 자,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또 대지권의 표시. 자, 둘 다 표제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갑구나 을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죠.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 여기는 대지권의 뜻의 등기. 됐죠? 그래서 둘 다,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들어갑니다. 표제부에. 요거를 신청하면 요거는 직권으로 내주게 돼 있다. 그래서 뜻의 등기를 촉탁으로 한다고 X.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갑구나 을구니까 표제부 하면 틀리는 거죠? 자,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다 X. X.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1년 내내 지금 암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 소재지번 있어요? 표제부 있죠. 자, 그럼 전체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토지 표시가 뭐예요? 소지지면 쓰는 거예요. 자, 요거를 1년 번호라고 합니다. 1년 번호. 토지 두 필지에 건물 하나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있죠? 전유분 표제부에는 뭐가 있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가 뭐예요? 종류하고 비율. 1년 번호 1, 2 쓰면 소지지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소재지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소재지번 없어요. 전유분이니까. 그렇죠. 한동 전체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있는 겁니다.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유분 표제부에는 그런 거 없이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있는 겁니다. 1번 토지 소유권의 지분은 이만큼 가지고 있다. 501호가. 그럼 501호만 사면 이것도 따라오는 거죠? 서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따로따로 이전 등기 들어오면 각하당한다. 각하사유 중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되지. 그래서 요것만 살 수가 없죠? 요거 사면 모두 따라와요. 대지권도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이 5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쓸 때 501호를 쓰면서 그 밑에 대지권도 같이 써내야 돼, 신청서에. 그러면 등기관에 보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만 이전 등기하면 대지 지분이 따라온다. 그럼 건물만 전세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건물만 전세할 수가 있죠. 전세권은 지분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저 건물만 전세, 건물만 임차는 가능합니다. 근데 건물만 저당을 잡거나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없다. 건물 등기부에 지금 건물. 갑구에 예를 들어서, 자, 자, 이정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했다. 그 건물만 산 거예요? 대지권 같이 산 거예요? 대지권 같이 사는 거지. 그죠? 예. 자, 이번엔 뜻의 등기죠. 해당구의 뜻의 등기. 자, 뜻의 등기. 자, 토지 등기 기록에, 자,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소유권 대지권이죠? 소유권. 그럼 갑구에 을구요. 갑구지. 그럼 이후로는 4번 소유권 이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토지 소유권은 저 건물에 붙어 있다. 이 소유권만 떼다 팔 수가 없다. 자, 이때 토지 등기부에는, 자, 갑구에 더 이상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을구에는 다른 등기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을구에 소유권을 잡는 저당권은 못 들어오게 돼, 이후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는 동작구마, 이 토지는 저 건물에 붙었어 라는 취지가 대지권의 뜻의 등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을구에도 들어옵니다. 을구에 임차권, 대지권 이러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의 뜻의 등기죠. 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요. 대지권의 뜻의 등기도 다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해당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을구에도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온다.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나오면 이건 토지 등기고요. 토지 등기면 갑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을구에 들어올 수 있죠. 만약에 갑구에 들어왔으면 그 토지 소유권을 못 건드는 거고 을구에 들어왔으면 그 을구에 있는 그 대지권을 못 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건물 등기부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대충 외운 것 같아요. 근데 토지 등기부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땅을 샀냐 빌렸냐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는 땅 샀어? 그러면 땅 산 그 토지 소유권 건들지 마. 금지. 근데 다른 건 들어와도 돼. 지상 전세 임차 지역권 들어와도 돼. 그죠? 자, 만약에 지상권 대지권이야? 그러면 지상권 이전 금지. 금지. 자, 금지. 자, 지상권 저당 설정 금지. 그죠? 전세권 대지권이야? 그러면 전세권 금지. 자, 소유자가 바뀌어? 그러면 상관없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다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은 허용된다. 그래서 자, 토지 등기부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할 때 그 토지를 샀냐 빌렸냐에 따라서 금지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요즘은 요거 자주 내요. 요거. 요것만 주로 내고요. 이쪽은 자주 안 내는데 만약에 내면 보통 이쪽으로 내요. 보통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지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이건 실제로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냅니다. 냈다라고 하면 땅 사서 건물을 올렸으면 그 토지 소유권 건들지 마. 금지. 자, 지상지역 전세는 돼. 허용돼.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합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건물만. 건물만 전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대지권 전세로 못 빌리니까 건물만 빌린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든 건물만 이전할 수가 없... 아니 지금 안 보여. 지금 금지. 색깔도 맞춰놨어. 금지. 건물만 이전할 수는 없고 모두 사야 돼. 대지권도 같이 사야지. 대지권도. 그래서 500위로 사면 500위로 딸린 대지권이 같이 온다는 거지. 건물만 살 수는 없다. 근데 건물만 빌릴 수는 있다. 대신에 대지권까지 건물 대지권까지 전세를 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는 안 되기 때문에 건물만 전세가 된다. 요거는 자주 나와요. 되게 흔하게 나오는 거고요. 요쪽은 요즘 잘 안 나오니까 만약에 지금 이해를 못 하겠다면 접어도 돼. 그런데 요건 알아야 돼요. 건물만 전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건물만 전세 대지권이 잡혔더라도 건물만 전세는 된다. 오히려 대지권에 대한 전세는 안 된다. 여기까지예요. 예. 자,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20번 갈게요. 20번. 자, 20번은 보너스로 하나 맞추시라고 드렸는데 굳이 거절을 하고 계시네요. 예, 20번. 자, 당사자 능력 있는 거 3개. 당사자 능력 있는 경우 3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 4개. 대학, 학교, 민법상 조합, 읍면이동. 그렇게는 일단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태아는 등기할 수가 없다. 자, 태아는 안 된다. 됐죠? 민법상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법인은 할 수가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까지는 법인이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예요. 자, 학교는 등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가 되는데, 자, 사단명이에요, 대표자 명이에요? 사단명.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만 대리로 하는 거지 명의는 그 사단명입니다. 사단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게 돼 있죠. 그럼 등기부에 자, 사단이 소유자로 들어가고 밑에 대표자 쓴다 안 쓴다? 쓴다. 대표자의 명지번까지 쓰게 돼 있는 아주 특이한 대리인이죠. 원래 대리인은 등기부에 안 쓰잖아요. 근데 얘는 써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자, 21번. 이게 진짜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자, 이 다 각하. 각하 맞는데요. 자, 각하는 각하인데요. 여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게 2호죠? 2호.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요것도 각하는 각하인데 몇 호라 그랬어요? 11호라 했잖아요. 11호. 진짜 많이 했잖아요. 11개 중에, 자, 1호, 2호는 안 다치고, 11호 제가 1년 내내 한 거예요. 여기 부동산 표시가, 자, 등기에 써 있는 거랑 대장에 써 있는 거랑 안 맞으면 각하한다.
11호 각하사입니다. 나머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2호의 각하사 다 맞죠. 농지연체 안 되는 거, 자, 지분 보존등기 못 하는 거, 가압류는 촉탁인데 신청한 거, 그죠? 예, 자,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 한다 그랬으니까 합유 지분을 가압류 잡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각하사유 중에서도 29제 2호에 해당하고요. 1번은 29조 11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각하사유 좀 보여드릴게요. 예. 각하사유 없네? 없구나. 예. 예. 안 보여드릴게요. 예.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없지? 예, 안 보여드리는 걸로. 자, 교재 있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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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22번. 자, 등기필 정보로 넘어갈게요. 자, 등기필 정보. 자, 22번에 4번인데요. 자, 4번에. 등기필 정보는 모든 등기 때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자, 추가가 뭐예요? 추가. 추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야 돼. 추가. 자, 뭘 추가해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또는 경정. 여기까지 이제 추가가 뭔지 알아야 돼. 이제 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권리자 추가가 없는 다른 변경 경정은 작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라는 게 권리자가 추가된대. 자, 갑이었는 A였는데 AB가 된대. 그럼 B가 추가됐잖아요. 그럼 얘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변경일 때만 작성 통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설정 이전 추가예요. 자, 변경 경정일 때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자, 말소의 경우에는 작성 통지가 없습니다. 말소는 지워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줄 게 없죠. 자, 등기필 정보는 누구한테 준 거죠? 누구한테 준 거예요? 명신. 자, 명신한테 준 거죠? 새로운 권리자.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된 신청. 자, 내가 직접 신청한 사람 있죠? 네, 내 명의로 신청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해주는 경우가 세 개 있어요. 승소한 의무자가 권리자 걸 해줬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 걸 해줬다. 그래서 미등기인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줬다.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자, 관공서한테는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관공서한테도 완료 통지도 해줘야 돼. 관공서. 네. 자, 관공서가 스스로 권리자가 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 안 만들어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가.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지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러 갈 때 자기네 장롱에 있는 거 갖고 가, 안 갖고 가? 갖고 와야지.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넘어갔잖아요. 그럼 새로 작성 통지하지는 않고 완료 통지한다. 자,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공인지 작성 통지인지 완전 다른 거죠. 얘는 제공은 하지만, 자,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자, 법정 대리인이 법무사예요?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 그죠? 엄마, 아빠. 그러면, 예, 애기 줘요? 엄마, 아빠 줘요? 엄마, 아빠 줘야죠. 엄마, 아빠. 그죠? 예. 자, 정답이 4번이죠. 예. 애기한테 주면서 엄마, 아빠 주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3번. 예. 합유 가죠, 합유. 자, 틀린 것은 3번이죠, 3번. 자,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있는데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분 이전 등기 못합니다. 얘는 명인 변경 등기로 사람을 교체하는 형식의 절차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지분 이전 등기는 못하게 돼 있어요. 자, 4번 보시면, 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자, 처분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나 지분 자체를 처분할 수는 없고요. 명인 변경 형식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등기, 합유, 등기, 명의인 변경. 이렇게 합니다. 합유, 등기, 명인 변경. 예, 명인 변경 형식으로는 등기가 되지만, 자, 지분 이전 등기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지분 처분이 되긴 됩니다. 예, 되긴 되지만, 그때 예, 등기 목적이에요. 지분 이전으로 못 한다. 자, 다음. 예, 2번에 보시면 합유라는 뜻은 써야 돼요. 합의자 누구누구누구. 이건 들어갑니다. 네, 자, 지분 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맞죠?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조합원 전원으로, 이제 이때 합유 등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또 합유 등기하는 거 뭐 있죠? 신탁.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그럴 때도 합유 등기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공유하고 합유하고 서로 왔다 갔다가 됩니다. 자, 이때 소유권 변경 등기를 처리하죠. 공유 합유 서로 왔다가 된다. 변경 등기다. 지금 3번만 틀린 거죠. 자, 24번 많이 틀렸죠? 24번. 예. 뭐 하나는 틀려야 되니까 하나 넣어봤어요. 예, 자, 예. 24번. 예.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게 이제 변호사 법무사들. 예, 자격자 대리인. 이 사람들이 실수를 크게 한번 했나 봐요. 예, 제가 뭐 확인 안 했지만 실수를 한번 했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유자한테 위임받은 게 아니라 가짜한테 속은 거지 뭐. 예, 그래서 이거는 등기소에서 펄쩍 뛰면서 니네 일 똑바로 해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니네가 의무자한테 위임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신분증 확인했다고 자필 서명해 와. 이런 거죠. 예. 뭐, 왜 느낌상 그런 거예요. 반성문 써.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예. 지금은 누가 잘못했냐. 등기관이 잘못했어요? 법무사 잘못했어요? 법무사 잘못했어요. 법무사 너. 법무사. 너 뭐, 서류 하나 더 만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 자필 서명 증명은, 자, 등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법무사가 만드는 거예요. 법무사가, 자, 본인 확인을 했냐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중요해. 파는 사람. 그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가 진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무자, 그 사람 진짜인지 니 제대로 확인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럼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 신청. 또 하나는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 그죠?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의무자가 신청인으로 나섰잖아요. 요런 경우에 걔네들한테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자. 의무자. 나오죠? 자, 승소한 의무자. 그죠? 그러면 걔가 의무자인지 제대로 신분증 보고 저 법무사 네가 아, 사인해. 법무사 네가 사인하고 본인 확인했음이라고 써. 사인해. 예, 너 딴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저 이렇게는 이게 원칙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함정이 샥 들어간 거죠. 예, 관공서가 자 등기 의무자래요. 예, 그죠? 관공서가 권리자래요. 그죠? 예, 면제 될까 안 될까? 안 돼. 자, 지금은 관공서가 잘못한 거예요? 법무사가 잘못한 거예요? 법무사. 법무사가 잘못한 거야. 그럼 관공서가 뭐고 너 똑바로 해 이거예요. 그래서 요때도 면제되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자,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추측한데 저 등기소에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 법무사 삽질을 해가지고 그죠? 뭔가 크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게 제가 괜히 낸 게 아니라 작년 법무사 기출문제예요. 작년 법무사 기출문제인데 작년에 우리 시험 안 나왔고, 그죠? 예,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혹시 몰라, 한 문제 정도, 또, 저, 이 만점 방지 정도 하나 필요하고 해가지고, 예, 이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특이하죠? 관공서의 경우에도 이거 안 봐준다는 거지. 예, 안 봐준다. 이거 특이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통 관공서 많이 봐주잖아요. 인감 안내도 봐주고, 등기표정 망각도 봐주고, 좀 많이 봐주잖아요. 부동산 표지 일치하지 않아도 봐주고, 많이 봐주는데, 요건 못 봐준다. 요건 꼭 갖고 와라. 전자신청도 못 봐준다. 꼭 갖고 와라. 그죠? 예.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봐준 게 있어요. 자, 자격자들이 스스로 지가 의무자래. 자기가 자기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들어도 되겠다는 거지. 예. 본인이면 뭐 넘어가자. 그죠? 예. 자기가 자기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3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자, 25번. 요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네. 자, 25번. 예. 25번. 이것도 정답이 지금 1번인데요. 자, 1번의 포인트는요. 각합니다. 각하. 각하. 각하죠. 각하. 각하. 자, 각하 됐어요. 예, 그럼 제3자가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당사자가 열받는 거지. 각하 당한 사람이 열받지. 제3자가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뒤에는요. 각하되지 않았다라면 실행된 등기. 이거 다 뻥친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괜히 갖다 붙인 거예요. 각하됐으면 제3자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걸 끝이에요. 괜히 헷갈려고 뒤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 등기관에 각하 결정을 했는지 실행을 했는지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 각하했냐 실행했냐 그걸로 끝나는 거지. 뒤에 어쩌고저쩌고 갖다 붙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됐으면 제3자 못 나온다. 실행돼야 제3자가 나온다.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바로 틀렸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 신청은 제가 기본서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자, 이 신청은 각하했냐 실행했냐 보고 따지는 거죠. 각하됐으면 제3자가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본인들이 따져야지. 각하 당한 애들이 따지는 거죠. 실행됐을 때 이해관계에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실행됐을 때는 1호, 2호는 따질 수가 있고요. 이외에는 못 따집니다. 실행된 거는 1호, 2호만 직권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자, 각하된 거는 뭐든지 따져요. 뭐든지 따지지만 제3자는 나오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조금 희망적인 거는 얘네들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랬고, 자, 요거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자, 올해 범사 얘기 나온 겁니다. 요 지문, 올해 범사 기출 지문이에요. 자, 각하된 거는 제3자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거 답이었어요. 범사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기간 제한 없다, 집행적 여유 없다, 새로운 사실로 인신 제기 못 한다. 이건 맨날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건 그냥 뭐, 구색 맞추기로 지문 하나, 두 개는 꼭 이게 들어옵니다. 예. 요 정도로 만약에 답을 줬다 그러면 맞추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거절하시면 안 돼, 이거는. 예, 맨날 나오는 거고. 그죠? 등기관 처분식 기준이다. 그 이후 얘기는 하지 말자.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 신청은 법원. 자, 신청서는 등기소.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내고 있어, 계속. 자, 신청서를, 자, 법원에 낸다, OX. X. 이렇게 낸단 말이죠. 일단 등기관이 받는 거죠? 등기 받아서 이유 있으면 해주고. 이유 있으면 지워주거나 실행해주거나 하는 거고요. 이유 없으면 법원으로 보낸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법원에서 봐서 오래 걸리니까 결정 전에 사전 조치하는 거예요.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 미리 하는 거고요. 이유 있으면 해드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지워드려, 실행해드려 라고 하는 거고, 이유 없으면 기각각하고 나서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3일이라는 거. 예. 자, 3일 이내 송부하는 거 이유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번이 바로 틀렸고 다 맞는 말인데요. 이해관계에 해당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2번, 3번을 좀 얘기해 보죠. 자, 채권자 쎄요, 약해요? 채권자 쎄. 채권자 쎄잖아요, 채권자. 자, 채권자가 따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채권자가 기껏 대위했더니 채무자가 지우고 있어. 열받잖아요. 그거 대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3번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 쎄요, 약해요? 설정자는 남의 집 잡은 거예요, 내 집 잡힌 거예요? 내 집 잡힌 거지. 떠들면 어떻게 될까? 집 날라가. 그죠? 설정자가 떠들면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그죠? 설정자. 주어만 보면 딱 있다 없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읽으나 마나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자, 지문을 못 건듭니다. 건드려봤자 있다 없다밖에 못 건드려요. 잘못 건드렸다가 출제 오류야, 이거는. 그죠? 예. 자, 요거는 있다 없다만 잘 보시면 되는데, 뻔해요. 채권자만 할 수 있다. 설정자는 안 된다. 뭐 어려워, 이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4번하고 5번. 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3일 돼 있어요. 5번은 자주 나온 건데, 4번은 되게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4번, 이거는 그냥 딱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마치면 일단 법원에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4번은 다 법 조문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자, 지금 1번이 뭐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이제, 26번 또 가보죠. 26번 왜 이렇게 잘 맞췄지? 26번? 예, 자, 이제 외웠어요, 이제. 외웠어요. 건물국가 X. 이제 외웠어요, 이제. 예. 설마 이런 게 나올까? 나와요. 예, 건물국가 X. 예.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그죠? 이건 바로 끝났네요. 그죠? 5번. 예, 이게 남들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주식교육을 했으니까 이제 외운 거죠. 그죠? 건물국가 왜 X? 이러고 뭐 막 준 거지, 뭐. 그죠? 예. 우리 주식 교육이 최고야, 우리는. 예. 자, 뭔가, 진짜 답답,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뭔 나는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 스타일인데, 무슨 스타일이야. 제가 볼 때요,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는 분은 없어요. 예. 새로 스타일 1년 동안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또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또, 넌 나 무시하냐 이러잖아. 그래서 또 살짝 달래가면서 또 1년 동안, 예. 이걸 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뭐, 역시 나는 공부를 잘해, 이딴 소리 하면 진짜 기가 막혀, 진짜. 예, 내가 얼마나 살살 달래가면서 막 주식교육을 했다고, 이제. 건물 국가, 역수, 뭐 이러면서 이제 외운 거지, 뭐. 예, 그러면서 답 찾는 거지, 뭐. 이게 뭔 뜻인지 다 알아요? 몰라도 돼. 뭔 뜻인지 몰라도 돼. 답 찍으면 되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뭐, 이해가 돼야 암기되는 스타일인데, 이해 안만 시켜서 다 까먹더라. 예. 1년 내내 이해시켰는데 다 까먹었어, 이제.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게요, 분량이 많은 게 어려운 거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전혀 공부 스타일이 다르다니까. 법학은 절대 이해할 과목이 아니에요. 예, 제발 좀, 좀 잘못된 생각 좀 하지 말면 좋겠어. 그죠? 또 몇 명은 또 그런다 속으로, 이제 너랑 나랑은 달라. 뭐 이런 분이. 아니라고. 법학은 그런 거 아니라고. 예, 저도 옛날에는 진짜 뭐 이해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니, 이해해서 응용하고 이런 거는 법학에서 없어요. 의해서 응용한 거 아니야. 그때그때 사례마다 그 사례에서 사람들 싸워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말 맞추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학자들이 판례를 늘어놓고 대충 이런 원칙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고 그러는 거지. 그럼 그 원칙 가지고 다음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때 가면 또 사정이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뭘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니까. 외우는 거예요. 네. 건물 국가 나오면 X야, X 그냥. 뭐 더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답이라니까. 네. 자, 1번 보세요. 갑이 신축했어요. 갑과요. 자, 등기 없어도 물건 변동. 등기 없이 신축하면 내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을이 샀어. 그랬어. 그죠? 얘 최초 소유자예요? 아니지. 최초 소유자 아니니까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없고. 자, 최초 소유자 명의로 먼저 하고 이전 받아야지. 됐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승계이기 때문에 직접 보존 등기 못 합니다. 만약에 포괄 승계. 포괄 승계면 바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겠죠. 자, 포괄 승계 뭐가 있을까? 상속인. 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그죠? 회사가 합병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보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자치구 구청장 나왔죠? 예, 구청장. 그죠? 요거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예,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건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이 됐죠? 그래서 토지는 할 수가 없다. 건물만 된다. 그 다음에, 자, 미등기 토지에,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게 촉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가압류, 가처분이 풀리면 보존등기도 지워요? 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가압류만 풀면 되는 거지. 기왕 해놓은 보존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니? 그죠? 왜 그러긴 기왕 해놓은 거 뭐하러 주냔 말이에요. 그죠? 예. 왜 그런 게 없어요. 예. 만약에 규정상, 그죠? 규정상. 가압류 가처분 풀리면 보존등기도 말소해라! 라고 규정 만들 수도 있지. 뭐, 그때는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건데, 자, 이 기왕에 만든 거 지우지 마라!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요거 때문에 보존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얘는 등기 명인이 됐지. 신청이네요? 신청이 아니지. 그럼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그죠? 자, 보존등기를 내가 직접 단독 신청하러 갈 때, 자,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제공할 필요는 없다. 네, 끝나고 나면 작성 통지하는 거지만 직권 보존 등기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자, 4번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의 경우, 자, 당해 토지가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래요. 자, 이때 신청인을 A라 칩시다. A 거래. 그 토지가 A 거래. 근데 자, 보존 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자, 왜? B 거니까. B 걸로 등기된 걸 말소해라라고 판결했어요. 왜? 누구 거니까? A 거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A 거니까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A 소유임을 이유로라고 판결문에 써있다고. 그러면 판결문에 A 거라고 써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A는 자기 소유권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판결, 요 판결로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줄이면 자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도 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말소를 명한 판결도 보존등기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죠. 건물국가 X. 자 27번 거죠. 27번. 27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법인. 자, 법인과 비법인은 뭐가 달라요? 법인 등기를 했냐? 안 했냐? 그죠? 법인 등기를 어디 가서 했을까? 등기소 가서 했겠지.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등기소? 어디 관할? 법인은 본사이기, 본사. 뭐, 주된 사무소. 그죠? 거기 관할하는 등기소 가야지.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 틀렸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비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비법인은. 근데 법인이니까 등기소에서 부여하죠. 자, 주소증명이요. 자, 주소증명은 권리자권 낸다, 의무자권 낸다? 주소는? 권리자, 의무자. 자, 주소. 자, 주소증명은 자, 언제나 권리자권 냅니다. 의무자권 안 내요. 자, 주소는 누구 거? 권리자권. 저, 어떤 권리자? 새로. 새로 등기 명인이 된대. 새로 명이 되니까 보고 쓰라고. 여기 살아요 라고 보고 쓰라고. 등기부에 쓰라고. 저 새로 쓸 때. 권리자권 내는 거예요. 의무자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요. 근데 의무자도 내는 게 하나 있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권리자도 내고 의무자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소는, 자, 주소는 번호, 주소 얘네들은 항상 권리자권만 내는 겁니다. 의무자권 안 내요. 근데 의무자도 내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때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때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때 의무자는 박찬호예요, 박찬호. 예, 박찬호. 박찬호가 어디 살다 어디로 갔죠? 공주 살다 왔네요. 그런 것도 다 외웠다,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직권으로 변경해주라고 의무자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실무상도 되게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의무자 주소증명도 같이 내셔야 된다는 거죠. 예. 보통은 이것만 알아. 보통 이걸 몰라. 원칙을 모르고 예외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실무상 그렇잖아요. 두 분 다
주민등록 등본 띄워오세요.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보통은 누구 것만 필요한데, 권리자권만 필요한 거예요. 저 주소는 새로 써야 되니까. 네, 자, 의무자 것도 내라는 경우는 직권으로 변경 혹시 해주려고. 지금 주소 바뀌었으면 알아서 고치고 넘기려고. 그래서 의무자 것도 내라는 거죠. 됐죠? 그런데 소유권 전등기 때 권리자 건 안 낸다, OX. X. 여보세요. 소유권 전등기 때 권리자를 안 낸다, X지 뭐. 권리자도 당이 돼야지. 새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공한다예요. 자, 3번. 가등기 명하는 가처분 명령. 자, 이거 촉탁이요, 명령이요. 단독 신청. 자, 촉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각하지, 각하. 잘못 들었으니까. 이건 단독 신청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자격자 대리가 아닌 사람이, 자,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는 없다. 라고 했죠. 자, 전자신청 대리는 반드시 자격자 대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전자신청이 아니라, 자, 방문신청이라면 전자신청이 아니라,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라도, 예, 대리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업으로만 안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전자신청은 딱 제한을 걸어놨어요. 자, 5번은 전부죠? 전부. 자, 전부일 때 도면을 낼 필요가 없다. 그죠? 일부일 때는 거죠? 일부일 때 도면. 자, 28번 가보죠. 자, 요거, 또, 계속 몇 주째 연습을 해가지고, 저, 딴 건 몰라도 3번은 찍을 수 있죠? 3번은. 예, 1층, 2층, 4층. 이제, 알았어, 이제. 예, 이거 딱 하도 이제 외워야 되니까. 뭐, 이해는 뭐 이해야. 외웠으니까 찍은 것이고. 예.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사용권은 겹치지 않지만 결국은 선순위 전세가 살아있으면 후순위 돈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해당한다. 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있죠. 나머지 뭐 한 번씩 읽어보시라 드린 거예요. 자, 토지 건물 별도니까 따로따로 전세다. 그죠? 네.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얘기에 종종 나오는 겁니다. 자, 존속기간 시작일 뭐 이런 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견이 수리해서 등기를 실행해준다는 거죠. 자, 4번, 5번. 자, 역시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동의 같은 거 없더라도, 자, 특별히 금지 특약이 없으면 동의 없더라도 전 물건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존속기간 끝나고 전세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또 자주 나온 것들이죠. 정답은 3번. 요거. 요번 주에 또 마지막으로 낼 거라고 했던 것도 약속 지켰습니다. 이거. 예. 자, 29번 보시죠. 자, 29번에 4번인데요. 자, 29번 4번에, 자, 종료전 틀렸죠? 종료전. 예, 여기 틀렸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법원 가서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차가 끝난 거예요? 끝나기 전이에요? 끝난 거지. 자, 종료 후에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법원 가서 잃는 거죠. 예, 그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자, 특히 점유 시작한 날, 점유를 마친 날, 이런 게 들어와. 확정일자 받은 날, 이런 것도 일반적인 임차권은 안 쓰지만, 자, 주택 임차권, 이 명령 등기, 요거 이제 촉탁 등기죠. 예. 요럴 때는 요 등기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에 일부일 때는 역시 도면이 들어온다.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냥 임차권이 아니에요. 보통은 임차권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주택 임차권이라고 써있죠. 등기 목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이제 법원에서 명령이 났다라는 게 나오죠. 예, 이게 무슨 등기예요? 촉탁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이죠? 자, 미등기에도 촉탁할 수가 있다까지. 미등기 촉탁하면 직권 보전 등기 하고 넣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등기 목적은 주택 임차권. 그죠? 촉탁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뭐 보증금 차임 범위는 있지만, 자,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기실일자, 또 확정일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통 임차권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촉탁됐을 때는 이런 날짜들까지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자, 종료 전, 종료 전, 이거 할 수 없죠? 예, 종료 후에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마지막 30번 보시죠. 30번. 30번. 이것도 이제 뭐, 잘 하셨네요. 예. 4번이 맞는 말인데요. 자, 권리 변경이죠? 권리 변경. 권리 변경,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자, 변경 삼형제 있어요? 부동산 변경, 명의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 자,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 그죠? 자, 예, 주등기, 부기등기. 부부주. 부부주죠? 예, 이해관계 없으면 부기등기. 있으면 승낙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부부주 맨날 하던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주입식으로 막 집어넣어놓고 나면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 예, 아이, 권리변경 맞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 암만 이해시켜놓으면 어떻게? 이거 이해시키면 저거 까먹고, 이거 이해시키면 저거 까먹고,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뭐든지 넣어놔요. 아, 그럼 이건 이거네. 어, 이거네. 어, 그러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열리지. 그죠? 이제 부부들 1년 내내 했네. 이제 알 때 됐어요. 이제 권리 변경이 나오면, 아, 공동신청의 부부주 같이 나와야 돼. 권리 변경, 공동신청 부부주인데요. 자, 채무자가 바뀌면 권리 변경인데, 이때는 이해관계는 없어요. 이해관계 없으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지. 이게 없는 경우니까. 그래서 부기등기로 실행됩니다. 예, 특히, 권리 변경은요, 공동은 공동인데, 커지냐, 작아지냐를 봐야 돼.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저당권자가 권리자냐, 설정자가 권리자냐가 달라져요. 증액이냐, 감액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채무자 변경은 증액으로 보셔야 돼. 채무자 변경은 증액이니까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가 의무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설정자가 의무자예요, 그죠? 설정자가 의무자예요. 자, 의무자는 등기소 올 때 뭐 갖고 와? 등기필정보. 얘 소유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의무자 뭐 갖고 와? 인감증명. 그럼 이런 경우 이 사람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해를 한번 응용도 한다며. 이게 이해고 응용하고 이게 이런 게, 그죠? 이런 것도 하면 또 싫어한다 또. 의무자가 나오면 일단은 등기필정보가 제공되는 거고요. 걔가 소유자가 확인되면 어, 인감도 갖고 와야지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등기필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자 감액하거나 단축할 때 그럼 누가 의무자가 돼? 그럼 저당권자 의무자가 되지. 그럼 얘는 등기필정보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 등기필정보 그걸 내야 말소가 되지.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마지막 얘기 괜히 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자 이게 저당권 변경 중에 제일 특이한 형태가 채무자 변경이에요. 아, 특이하단 말이에요. 연장, 증액, 감액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증액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정보 잘 찾아내는 연습을 한 거고요. 자 1번은 있다 없다 바꾸는 거죠. 네, 자 이거 권리지권. 자 권리지권은 등기할 수가 있고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권리지권은 부기등기다. 그죠? 자, 채권 최고액. 채권액과 채무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그래서 권리지권에 꼭 쓰는 거예요. 자, 구분 기록하면 팔 아프다 그랬어요? 팔 아프다. 그래서 반드시 단일 기록하라. 또, 연대 채무자 팔 아프다 그랬죠? 예, 네, 채무자.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자라도 안 되고, 채무자라도 안 되고, 소유자라도 안 되고, 이제 안 돼요.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하는 거죠. 자, 5번은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인데 변제기이자는 하면 안 되죠? 네, 자, 변제기이자는 일반 저당. 근저당 말고 저당권의 임의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약정이 있을 때만 쓰는 거죠. 지금 옳은 것은 4번만 옳은 겁니다. 뭐, 긴 시간 뭐 했는데요. 자,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시험은 그냥 되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지. 여러분 뭐 감정적으로 막 열심히 한다고 뭐 사정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점수 나오게 찍으면 되는 거고 그 조금 모자라서 실수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그러지 마시고 쿨하게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담담하게 그냥 하는 만큼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압축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쓰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두뇌에 한계가 있어요. 두뇌. 머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두뇌 용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력도 한계가 있지만 사고력도 한계가 있어요. 머리 굴리다 보면 막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 어떻게 해? 잠깐 쉬는 거야. 잠깐 쉬어도 돼요. 이제 허락해 드릴게. 잠깐 쉬어요. 그죠? 예, 초콜릿 하나 먹고 사탕 하나 먹고 쉬어도 돼. 시험 보다가도 잠깐 한 10초 잠깐 멍 돼요. 괜찮아. 그죠? 근데 이제 멍 했는데 끝났대. 응안 되지. 이제. 그러니까 예, 잠깐 자가 자기 컨디션을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컨디션과 정신적 컨디션을 잘 조절해 가지고 냉정하게 시험 냉정하게 보셔야지 감정에 치우치시면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냉정함을 잘 유지하시고 시험 잘 보고 마무리 잘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